제가 연말에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스커트 다섯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. 겨울옷은 사실 더 크게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키 148인 제 몸에도 딱 맞는 스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얼른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스커트입니다. 빈티지스러운 체크 패턴의 미니 스커트예요. 뭔가 조금 화려한데 되게 이쁘죠? 안감도 되게 두껍고 겉에도 울로 돼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더라고요. 일단 이 뒷밴딩이 되게 짱짱하게 돼 있어요. 허리가 27.5밖에 안 해요. 그리고 총장은 40cm. 너무나 마음에 들었답니다. 컬러는 이게 이제 베이지고 블랙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. 그래서 두 개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크리스마스 같으면서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게 이 베이지 색인 것 같아서 베이지로 골랐어요.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랙도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입니다. 여기 앞에 포켓이 두 개가 들어있고 사이드에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뭔가 스커트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치마라서 그냥 기본 니트에 코디해도 괜찮고 기본 아우터에 코디해도 연말룩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해줄 스커트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제가 제대로 발견한 쇼핑몰이에요. 그 가네스라라는 쇼핑몰인데 제가 지그재그로 막 쇼핑하다가 발견한 쇼핑몰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XS 사이즈를 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XS 사이즈가 있는 이 롱스커트랑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미니스커트 두 가지 종류를 샀는데 두 가지가 어쩜 저한테 진짜 딱 맞아요. 저는 맞춤 치마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퀄리티도 진짜 좋고 사이즈도 딱 맞고 그래서 배송 와서 입어보자마자 소리 질렀잖아요. 너무 이쁘고 너무 딱 맞아서 일단 이거는 밴딩이 아니고요. 제가 밴딩이 아닌 스커트를 거의 올해는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? 맞는 게 사실 밴딩밖에 없으니까 이런 제 밴딩이 아닌 거를 입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. 진짜 XS 사이즈가 아니면? 일단 허리를 쟀을 때는 30cm 나와요. 근데 밴딩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서 사이즈를 잘 봐주셔야 돼요. 제가 입었을 때는 안에 기본 니트 넣었을 때 딱 적당함? 근데 뭔가 밥을 먹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? 그래서 그냥 제 몸에 딱 맞는 스커트예요. 그리고 총기장은 그 쇼핑몰 사이트는 74c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재니까 76이더라고요. 근데 76도 딱 롱스커트 기장으로 떨어져서 저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만큼 딱 몸에 핏되니까 라인이 정말 이뻐 보이고 일자로 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이쁘고 컬러도 딥그레이인데 되게 오묘한 살짝 네이비도 섞인 딥그레이예요. 그래서 겨울에 분위기 있게 입기 되게 좋고 아주 살짝 탄력이 있어서 되게 걷는데도 많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. 구김도 안 가는 재질에다가 여기 왼쪽 측면에 트임까지 너무 이쁜 제가 왕 추천하는 롱스커트입니다. 오피스 룩에도 좋을 것 같고 연말에 포멀 룩까지도 코디하기 정말 좋은 스커트인 것 같아요. 두
번째 그 쇼핑몰에서 같이 구매한 XS 사이즈 미니스커트예요. 요런 제가 깔끔한 느낌의 그냥 정장 느낌의 스커트 되게 찾고 싶었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XS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딱 장만을 했습니다. 결혼식 때 하객룩으로 코디해도 괜찮고 이것도 오피스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두께감이 있어서 보온성이 좋고 되게 깔끔한 핏이 나오는 스커트예요. 얘도 역시나 밴딩이 아니고 뒤에가 아니라 얘가 아 그죠 뒤에죠. 밴딩이 제가 근데 잘못 아 왜 저는 이렇게 입었죠? 얘가 저는 어쩐지 왜 이 뒤에 상표가 뒤쪽에 안 있고 옆에 있나 했어. 이게 우리 라인 두 줄이 앞에 가운데 있게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입었네요. 요 지퍼가 옆으로 가게 입었어요.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으셔야 됩니다. 밴딩이 아닌 거를 너무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항상 밴딩은 뒤로 가게 입으면 되니까 아 요렇게 입는 겁니다. 그래서 얘는 사이드가 아니라 뒤에 지퍼가 있고 허리가 29.5 그리고 총장이 38.5입니다. 너무 딱 맞게 나왔어요. 진짜 요거는 제 몸에 정말 딱 맞아요. 아까 그것도 딱 맞지만 요것도 딱 맞아요. 핏은 저한테 딱 A라인과 H라인의 그 중간쯤 오는데 살짝 이제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께는 좀 더 H라인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느 탑과 코디를 해도 잘 어울릴 거고 얘도 어느 아우터나 어느 코트와도 잘 어울릴 스커트입니다. 이 친구도 역시 연말에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연말 룩에도 추천드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과 요 매트한 컬러가 되게 따뜻한 분위기가 나서 연말 룩에 잘 코디해서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것도 왕추천! 다음 스커트도 장난 아니에요. 저 요즘에 점점 옷 고르는 능력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. 요 스커트는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체크 패턴의 플리츠 롱 스커트예요. 요게 이름은 미디 스커트거든요. 모델 사진 보니까 무릎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미디 기장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딱 롱 기장으로 떨어져요. 살짝 가격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사이즈가 있을 때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. 너무 퀄리티 좋고 이뻐요. 뒷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허리가 28cm예요. 그리고 총장이 67.5입니다. 일단 뭐 이렇게 되게 큼직큼직한 플리츠로 되어 있고 뒷밴딩이라서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요. 뭔가 이 색감이나 체크 패턴이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서 연말 룩에 코디하면 좋을 것 같고 플리츠지만 너무 퍼지지 않아서 부해 보이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빈티지스럽게 코디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스커트는 연말에 좀 포근하고 귀엽게 코디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스커트입니다. 요게 이제 마지막 스커트인데 요 마지막 스커트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주문을 했어요. 왜냐면 일단 가격이 15,000원대거든요. 너무 저렴하고 허리가 밴딩이 아닌데 31이었어요. 그러면은 또 저한테 좀 클 것 같고 근데 요 색상의 미니스커트가 제가 없었고 이 반만 플리츠로 된 게 이 감성이 좋았고 그리고 기장이 짧게 나와가지고 기장이 38cm라 한번 구매를 해봤죠. 근데 기대 이상이에요. 요 벨트는 살짝 만져봤을 때는 저렴이한 느낌이 나긴 해요.
저렴이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고. 아 그리고 제가 이 벨트를 할 수 있어가지고 구매했어요 또. 왜냐면은 허리가 커도 벨트가 있으면은 조일 수 있으니까. 재질은 되게 괜찮아요. 재질이 되게 두껍고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.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뭔가 부들부들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은 이렇게 랩스커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만 플리츠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쁘더라고요 저는. 그리고 이제 허리를 벨트로 조일 수 있어서 허리가 커 보이지는 않고 적당히 A라인으로 퍼지는 게 라인이 이뻐 보이더라고요. 딥브라운 컬러가 저는 또 이쁜 것 같아요. 벨트를 할 수는 있지만 저한테 또 허리가 살짝 커서 저보다 마르신 분들께는 비추, 저보다 통통하신 분들이나 저랑 비슷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스커트예요. 요 모노톤과 살짝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연말에 좀 부츠랑 같이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마지막 스커트였습니다.